신들이 다 되었어. 이제 이만이나 못 산단 말이야. 왔다가 대화와 제대로 할 수가 있어. 이대로는 얘 자살해서 못 산단 말이야. 얘 자살한다고 다음 주면 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. 자살형에 의해서 창문 열고 방충망 열고도 창문 열어서 떨어지던 그 말에 수긍해서 목뼈랑 동맥이랑 다 산산조가 날 정도로 떨어져서 직사하게 될 거예요. 시간이 별로 없어요, 법사님.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게? 제가 누구냐고요? 저 낙퇴당한 영이에요. 네, 죽을 거예요, 다음 주 화요일에. 낙태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어떻게 알았지? 낙태령 아니니까 법사님 속이면 법사님이 속으로 비웃는다.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아. 정말로 네. 거짓말하면 이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아프게 할 거야. 네, 어떻게 알았지? 나 얘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법사님이 딱 나 깨뜨려버렸네. 나 얘 가져놓다가 다음 주에 죽여버리려 했거든.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 뭐시냐 너 있잖아 저렇게 죽은 아이요. 철거하다가 집 안에 있다가 죽은 아이인데 이제 그만 나와서 신중전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도록 하라. 어른 앞에 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 알아서 이 예쁜 곳으로 내가 해서 보내줄게. 아이씨, 얘 죽여버리고 싶은데. 그렇게 죽여야지. 얘 죽여버려서 편하게 해주고 나도 재미 좀 보고. 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. 얘 발전이 이 몸에 다 있는데 무슨 행복할 자격이 있어서 그래. 내 눈 똑바로 봐봐. 크게 뜨고. 아이고 법사님이시네.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네. 전 느껴져요 법사님. 근데 저 어떻게 하시려고. 저 보고 있잖아요 와. 지금. 이리 와. 이리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내가 안아줄게. 날 못 살게 구른 사람 다 죽이고 싶었어요. 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얘는 끈질겨요. 얘는 생각만 하지 실천을 안 해서 더 죽여버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얘는 법사님을 많이 믿는 사람인가 봐요.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있어서 그냥 제 한 때문에 여기 있었는데 누구 한 명 얘로 하여금 죽여야 내가 한이 풀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19년 전에 들어왔구만. 19년 전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네. 있었으니까 그만 이제 일이 나오너라. 19년 전 그 난리통에 도망간 그 남편 씨발 새끼 날 버려놓고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그 전에 제가 죽어버려서 짜증나.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하지? 얘를 통해서 누구 죽이는 건 안 되는 건가요? 이거 돌려. 좋지? 그 남편놈 남편놈 지만 살겠다. 난 이 몸에 19년 동안 있는데 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서 내가 찾아가서 혼내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면 얘 몸속에 안 있죠 제가.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으로는
잡혔나. 누구라도 죽이고 싶은데. 꽉 잡고 있는데 얘 떨어질 거 맞아 다음 주에. 얘는 못 살아요 못 사니. 얘 다음 주에 죽어야 돼. 얘 어차피 진작에 죽었어야 됐어요.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. 얘 밤에 망설였었던 그날 밤 죽었어야 했었던 애인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누굴 시켜서 그 누군가가 얘한테 와서 방해를 받았던 것 뿐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얘는 지 어미로부터 받은 팔전. 어쨌든 얘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 주에 죽는 건 다름이 없으니까. 나는 옥황이다.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것이냐? 나는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요. 억울하게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요. 나를 몰아세웠던 그 사채업자 새끼들 너무 미웠어요. 근데 돈 갚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30층에서 떨어져 죽었거든요. 그래도 뭔가 그 사채업자들의 한이 못 풀어져서 이 X랑 작자의 몸을 빌려서 한 번 더 자살함으로써. 거짓말하지 마, 거짓말하지 마. 부자면서 부자집에서 따라 왔잖아. 30층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어. 왜 거짓말해. 누구를 속여나고 있지. 엄청 똑똑하십니다. 혼난다. 네, 똑똑하신 분이시네요. 그래요. 저 그 부채질하고 지랄할 때 그때 슬 내려왔어요. 다 부담집에서 부담에서 들어온 아이들이잖아 너희들. 얘는... 왜 거짓말해. 그냥 장난치고 싶었어요 이 몸에. 혼난다. 얘는 뭔가 괴롭히고 싶어요. 죽여서라도 뭔가 그냥 때리고 싶고 치고 싶고 불행하게 만들고 싶고 떨어뜨려 밀어서 죽이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들키었으니 어떡하지. 그래 걱정하지 마.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니까. 지금 살려질 자격이 없어요.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. 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. 전쟁한다고 하느라고. 저 그냥 이렇게 악행이나 버리면서 소소하게 즐기면서 이 부천을 지내려고요. 다시 환생 같은 것도 기대도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. 그만 눈 떠봐. 몸에 있는 모든 악령에 예쁜 신들은 잠시 잠깐 나가도록 하라.
그 아이들 그만 그 아이들한테 그만 이제 휘둘려. 아, 이제. 아, 네. 자 정신 잡아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내가 해결해. 아 네네네. 응? 네 알겠습니다. 이제 제 정신 잡아. 응 잡아.